안녕하세요. 세이지 약국에서 실습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강연 박민지 오이진입니다. 1탄에서 해외여행 또는 출장 준비 시 코로나 관련 준비해야 할 개인 방역 물품과 필수 상비약을 살펴보았는데요. 2탄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여행용 산택 상비약과 상비 물품입니다. 산택 상비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생제 연고. 다쳐서 상처가 생겼을 때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항생제 연고. 휴대하기 좋게 일회용으로 낮게 포장되어 있는 연고도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파스. 많이 걷다 보면 찾아오는 근육통. 움직여도 잘 부착이 되는 플라스타 제재를 추천해요. 타박상 초기엔 냉감, 만성 관절염이나 신경통에는 온감의 파스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수면 유도제. 장거리 비행 시 잠에 들기 어려울 때나 시차 적응을 위해 일회성 복용하는 수면 유도제. 신속한 효과를 볼땐 항히스타민 성분으로 된 단자민, 아론, 슬리페를 복용하지만 아침에 운전이나 직등을 요하는 경우 감량하거나 레돌민 같은 생약 제제를 고려해 볼수 있어요. 네 번째, 진경제. 속이 꼬이고 쥐어짜는 듯이 아플 때 평활근을 이완시켜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진경제. 위경련 등 본인이 자주 겪는 질환이 있는 경우 그에 맞는 상비약을 챙겨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제산제.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올 때 복용하는 제산제. 평소 위가 약하신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속 쓰림이 자주 느껴졌던 분들은 준비해갈 필요가 있어요. 즉각적인 효과가 요구하실 땐 제산제 배합 위장약으로 나온 겔포스와 트리겔을 추천해요. 여섯 번째, 변비약. 여행 중 식습관의 변화, 수면 루틴의 변화, 긴장감으로 종종 변비가 발생합니다. 노인, 임산부에게는 안전한 무타식, 신속한 효과를 위해서는 듀파락 이지시럽 비코그린, 치질을 동반하는 경우 들코락세스가 좋아요. 단, 과다한 복용은 설사를 유발하므로 꼭 용법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항바이러스 연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대상포진에 걸렸던 분들은 면역이 떨어지면 재발될 수 있으므로 아시클로버와 같은 연고를 준비해가면 좋아요. 일찍 약을 쓰는 게 중요한데 물집이 잡히기 전 가렵고 따끔 얼얼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연고를 발라줍니다. 그 다음 상비 물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코올섭. 알코올섭을 챙겨서 핸드폰, 지갑을 소독해주면 좋아요. 단, 상처 소독은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 방수밴드. 여행 중 물놀이, 샤워, 야외 활동하는 동안 물에 닿으면 안 되는 상처를 보호해줍니다. 세 번째, 수면 밴드. 가벼운 상처라면 환부를 깨끗이 하고 수면 밴드를 붙이면 흉터 예방도 되고 소독약, 연고, 밴드를 한 번에 대체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네 번째, 모기 기피제, 배드버그 살충제. 모기 기피제는 더운 나라에 갈때 많은 분들이 챙겨가야 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 나라 모기 특성에 맞춰 나온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동남아 가시는 분들은 배드버그 살충제를 꼭 가져가서 숙소 침구에 뿌려주세요. 다섯 번째, 벌레 물린 곳에 바르는 약. 벌레나 모기 물린 후에 사용하기 위해 벌레 물린 곳에 바르는 약과 물리지 않게 미리 몸에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공눈물. 여행 중 청결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알레르기, 다리끼로 고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 차원에서 인공눈물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아이와 함께 가는 여행에서 필요한 상비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온계. 아이는 열이 나면 위험하니까 체온계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해열진통 시럽제. 어린이 해열진통 시럽제 중에서 특히 스틱 형태로 나온 게 휴대하기 편함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소화제 시럽. 배탈 날때 먹을 어린이용 소화제 시럽을 가져가면 좋아요. 약을 병째로 가져가기 어렵다면 수분에서 진 부담을 덜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을 챙길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 약들을 가져갈 땐 공항 검색대에 걸릴 수 있으므로 영문 처방전 발급받기. 처방전의 이름, 나이, 성별은 여권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영문 소견서 함께 챙기면 병원에 갔을 때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일반 의약품은 성분명이 적힌 박스를 같이 가져가세요.
네 번째, 약을 소분해서 가져갈 때는 건면에 약품명, 성분명, 유효기간, 개봉일, 용법, 용량 이 여섯 가지는 꼭 적으세요. 든든한 상비약과 함께 여행지에서도 스스로 건강과 쾌적함을 지켜요. 필요한 것을 잘 챙겨서 즐거운 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이지 약국 실습학생 박민지, 오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